안녕하세요. 보드킹입니다. 자, 오늘은 접이식 다리 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접이식 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접이식 다리 철물을 이용해서 좌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드릴이 있어야 되고요. 스탠리 전동 드릴입니다. 자, 그리고 피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철물, 나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철물을 자세히 보시면 줄이 한 줄이 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줄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줄 있는 부분이 다리에 붙는 부분이고요. 두 줄은 위에 상판에 붙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없어 불편해 죽겠다. 지금 이 목재는 아카시아 목재고요. 지금 보시면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시면 다리는 아카시아 24mm를 겹쳐서 집성해서 만든 형태고요. 자, 레버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다리가 접힙니다. 펼치면 딱 걸리고요. 네, 이렇게 아카시아 테이블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접이식 다리라 그래서 이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네, 매우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렇게 다리 형태로 테이블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가구점의 제품들을 보면 이 가구 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판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써보니까 판으로 된 형태는 이 다리를 동시에 눌러서 접기가 매우 불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다리 하나, 각각 하나의 다리에 쓰기에 매우 적합한 철물인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데? 되긴 되네. 네, 이렇게 좌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리가 접히는 좌탁이고요.
손님들 오셨을 때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다리가 접히니까 앉을 때는 창고에 두시고 사용할 때만, 필요할 때만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접이식 다리 철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철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